오케이, 18년 9월 37번. 오케이. Today, the term artist is used to refer to a broad range of creative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from both past and present. 예, 오늘날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네요.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투부정사의 위하여 용법이죠. To refer to 뭐 하기 위하여, 가리키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refer to 하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지칭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의 창의적인 개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Artist란 단어가 아주 broad range of creative individuals를 refer to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걸쳐서, across the globe, 전 세계를 걸쳐서, 뭐 이건 장소적인 광범위성을 얘기했고요. From both past and present. 이건 시간적 광범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와 현재 양쪽 모두에서 전 세계에 걸쳐 어떤 광범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광범위, 시간적 광범위, 공간적 광범위, 그다음에 또 broad range of creative individuals.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개인들의 아주 광범위한 분야를 저 사람 아티스트야. 뭐 자동차를 잘 고쳐도 아티스트야. 뭐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아티스트란 단어가 남용되고 어뷰즈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티스트란 단어에 남용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문장에서 Today the term artist is used 사용된다 to refer to a broad range of creative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from both the past and present. Okay, this rather general usage erroneously suggested that The concept or the word artist existed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꾸미는 말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얘가 동사. Exist in original context. 대디어의 완벽한 문장의 동사입니다. 건 만드는 데 뒤에 있는. 그래서 이러한 다소 저 다소죠 다소. rather 꽤 다소 뭐 약간 뭐 fairly 이런 뜻이죠. This fairly general uses. This pretty general uses. Quite 뭐 이런 거죠. 이러한 다소 일반적인 사용, 그러니까 단어의 사용이죠. 이러한 너무 광범위하게 뭐 여기저기 다 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잘못되게 암시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뭐 호도시킨다 이런 말 있죠. 호도시킨다, 오해시킨다, 호도시킨다, 오해를 일으키게 만든다. 데디아라는 것을 데디아라는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을 잘못 암시한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단어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게 general usage가 abusement죠. abuse죠. 너무 일반적인 사용이 이러한 다소 꽤 엄청나게 fairly하게 general usage가 잘못 암시했다. 뭐를 대디하라는 것도 concept or word artist가 existed. 그렇죠? 그래서 artist란 단어의 개념 또는 그 단어 자체죠. artist란 단어의 개념 또는 단어 자체가 존재했다. artist란 단어 속에 뭐가 존재했다? in original context.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사용되는 어떤 맥락이죠. 어떤 이 단어가 사용되는 어떤 맥락 속에 원래 그러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아티스트란 개념은 원래 이런 거야. 아티스트는 원래 이런 거야. 아 여기에도 아티스트, 저 사람도 아티스트, 이 사람도 아티스트 하는 거 보니까 아티스트는 이러이러이러한 뜻을 아티스트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술가의 개념이란 말이 잘못 암시하는 거죠. 존재했다. 뭐를 exist in original context. 원래의 맥락 속에 저 개념이 말이 원래의 맥락 속에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게아 저게 제대로 쓰인 거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해갖고 지금 뭔가 아티스트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조금 오해를 시키고 있다. erroneously하게 suggest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좋겠네요. In contrast to diversity, it is applied to the meaning of this term continues to be mostly based on Western views and values. 그래서 뭐와 상반되게 다양성과는 상반되게 다양성은 다양성인데 여기에 저 관계대명사 저 diversity가 선행사고 여기에 to가 있는 걸로 봐서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됐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래서 여기에 is은 artist란 단어죠. artist가 적용되는, 됐습니까? 적용되는, artist가 적용되는 다양성과는 상반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artist가 applied to 되는 diversity와는 상반되게란 얘기는 이 artist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막 쓰이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In contrast to the diversity that artist is applied to. artist가 막 적용되는 다양성과는 막 여기 다양성이란 말은 general uses 하고 general uses 하고 통하는 거죠. 범용적 막 쓰는 거와는 상반되게 The meaning of artist.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라는 의미는, 저 아티스트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쓰이고 있는데,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막 다양하게 막 쓰이는 건 상반되게 이 아티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주로 뭐 하고 있다, 근거하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 아티스트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서양적인 시각과 가치관에. 그러니까 아티스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views나 value 이런 것들이 전부 웨스턴 것이다, 서양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since the 15th century, this tradition has been concerned with recognizing individual achievement.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니까 since는 뭐뭐 이후로 뭐뭐 because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15세기 이후로 지금까지란 얘기죠. 15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전통, 여기 전통이란 단어를 썼는데 앞에 보면은 계속해서 서양적인 가치관에 뭐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서양적 views와 value에 주로 계속해서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전통을 얘기하는 거죠. 서양적 전통의 어떤 아티스트의 핵심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 하면 뭡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관련이 있어 왔다. 뭐와 관련이 있어 왔다? recognizing individuals. 그렇죠. 뭐 인정, 이게 recognize가 여기서 인정, 인식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인식이 아니고 인정이죠, 이건. 뭐 개인의 어떤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이러한 전통, 아티스트란 단어가 어떤 뭐어 아티스트란 단어가 어떤 서양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면이 뭐랑 관련이 있다? 개인의 성취를 인정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티스트란 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자동차 잘 고치는데 이 사람 아티스트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그 사람의 성취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티스트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서양적인 어떤 시각과 views와 value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막이 아티스트란 단어, 아티스트란 단어가 막 여기저기 막 사용되는 것과 diversity가 다양성이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사용되는 다양성과 상반되게라는 얘기는 단어가 막 여기저기 막 사용되는데 아티스트라는 this term의 진정한 의미는 서양적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고 15세기 이후로 이렇게 서양적 가치관에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기초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성취, recognizing individual achievement 하는 것과 이러한 전통이 관련성이 있다, be concerned with 하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 이어질 내용은 뭐 this oneness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러한 일치란 얘기죠. 이러한 일치, 그러니까 뭐랑 뭐를 일치시키는 거? 여기에 이게 먼저네요. 그쵸? 요게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쌍따옴표가 있죠. 이거 엔티티. 그러니까 컴바인 뭐랑 뭐를 알트를 뭐랑 컴바이닝 인투 원 아이덴티티. 그쵸? 어떤 하나의 개체, 아이덴티티 하면 어떤 엔티티 하면 객체를 얘기하는 건 어떤 물체 띵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브젝트나 띵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개체를 하나로 합치는 게 여기에 보면 합치는 거 이게 그렇죠. 컴바이닝의 의미인 거죠. 컴바이닝 하면 원니스가 되는 거죠. 원니스. 그러니까 비다음 이어질 내용은 A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개인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과 이러한 아티스트란 단어의 어떤 사용되어 온 어떤 전통이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개인의 업적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인벤션, 아이디어, 디스커버리 한 사람들 레코그나이즈 인정해 주잖아요. 그건 얘기하는 거죠. 발명품이나 아이디어나 발명들이 have been credited to 덕택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을 돌렸다는 얘기인 거죠. 공을 돌렸다. 사람들에게 뭐한 사람들 여기에 대면 뭐 이것들이죠. 몇 가지. 그래서 이러한 인벤션이나 아이디어나 디스커버리를 처음 해낸 사람들에게 덕이라고들 한다. 이 사람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것들, 인벤션이나 아이디어나 디스커버리가 누구에게 집중된다,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 그걸 해낸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거. 인디비주얼 이런 말이죠. 그것을 처음으로 해낸, 그런 것을 처음 해낸 사람들에게 덕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이죠. 이러한 관점. 어떤 어치브먼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치브먼트, 디스커버리까지, 인벤션부터 어치브먼트가 credited to the persons who originated them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덕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이 is also at the core, 어디에 있다? 또한 핵심에 있다. 코어에 있답니다. 뭐의 핵심? of the definition of an artist. 그렇죠? artist란 단어의 저 어떤 사전적 정의에 이러한 관점, 어떤 어치브먼트가 credited to persons라는 이러한 관점과, 그러니까 어떤 성취가 어떤 개인 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티스트의 단어의 정의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Artists are perceived to as be perceived to do죠. 뭐 to do 했, 뭐 명사정용법이고요. to do 했다라고 인식되어진다. 뭐 앞에 나왔던 단어는 recognized 해도 되겠죠. Artists are recognized, 인정받는다, 인지된다, 인식된다. 뭐 했다고 만들었다고. A strong bond, 강력한 관계네요. 강력한 연결을 만들었다고 인지된대요. 뭐랑? 그들이 해낸 업적이죠, 이거. 아티스트, 아트. 어찌 그들의 업적과 어느 정도까지, 뭐 하는 거? 합쳐지는 지경까지네요. 합쳐지는 지경까지. 뭐로? into one entity. 하나의 어떤 객체로, 어떤 개체로, 각 개체로. 그러니까 뭐랑 뭐가? 아트랑 그들의 아트와 어떤 entity가 하나로 되는 지경까지 뭐였다? 강력한 어떤 본딩, 합쳐짐, 뭐이 컴바이닝하고 같은 얘기죠. 컴바이닝, 본딩을 만들어낸다고.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그들의 업적과 어떤 업적이 어떤 이제 그 어떤 피지컬한 오브젝트죠. 어떤 물체와 예술 작품, 성취죠. 이거 성취라고 보면 되죠. 데어 아트. 물체와 성취를 하나로 만드는 지경까지 해내는 게 아티스트가 하는 일이라고. 인지되어져 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아트 히스토리, 예술사학이죠. 예술 역사학이 뭐였다? 이러한 일치성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이러한 합치성을 오히려 뭐 해왔다? 강화시켜 왔다. 그러니까 예술 역사가 이러한 합치를 강화시켰다고 해놓고, 그 뒤에 A painting by Pablo Picasso is called a Picasso. 그러니까 뭐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피카소 라고 불린단 말이죠. 피카소 거야, 피카소 거, 피카소 그림. 뭐 게르니카 이렇게 따로 이름 있는데 그런 걸 불릴 수도 있지만, 피카소. 그러니까 사람 이름 앞에 어가 붙는 건 이게 사람이 아니고 어떤 뭐가 되는 건가? 어떤 엔티티화하는 거죠. 어떤 엔티티, 오브젝트화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 유니피케이션, 그렇죠? 유니피케이션, 유니언. 이러한 본드, 컴바인, 계속 연결되는 단어죠. 유니언, 뭐 앞에 나왔던 컴바인. 뭐 유니피케이션 이런 것들, 본드 이러한 합치, 뭐와 뭐 사이에 어떤 예술가와 그들의 업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이게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has determined 뭐 해왔다? 결정을 해왔다. The sense quality of an artist.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 이런 거. 그렇죠? 핵심적 가치, essential qualities of an artist. 그래서 뭐 이러한 뭐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저 사람 이건 뭐 어떤 뭐 김땡땡 씨뭐 이러면 아그 사람 작품 뭐 어떤 작품과 어치먼트와 아트와 아티스트를 하나로 만드는 거. 그래서 뭐 그러한 것에는 뭐 여기 에센셜 퀄리티에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야. 핵심적 어떤 뭐 어떤 예술가가 가진 어떤 에센셜 퀄리티에 뭐가 있다? 오리지널리티. 딴 사람 못하는 거. 오더십.
어떤 뭐이 처음 만들어낸 거 이런 거 처음 만들어낸 거 이거 뭐 만들어낸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authenticity, 그렇죠.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essential quality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게 그런 것을 더욱 originality나 authorship이나 authenticity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왔다. 자, 약간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케이. 첫 문장에서 뭐라 했냐. 오늘 예술가란 용어는 막 광범위하게 시간과 공간 이런 걸막 여기저기 막 브로드 레인지하게 리포트 하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여기저기 막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근데 이러한 rather general usage가 이런 쪽으로 너무 심하게 너무 일반적인 사용이 잘못 오해를 erroneously suggest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아티스트가 원래 이러한 뜻을 in original context 속에 존재해왔다는 것, 원래 의미 속에 아티스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원래 영역 속에서 이러한 단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단어가 사용되는 다양성과는 상반되게 대조적으로 이 용어의 의미는 뭐래? 서양과 뭐 동양 서양 가릴 것 없이 막 사용된단 말이야. 예술가, 저 사람 뭐뭐뭐 뭐의 예술가야, 뭐 자동차 수리의 예술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서 온 가치관이다? 서양적 가치관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서양적 가치관은 뭐냐면 15세기 이후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죠. 르네상스 이후로 어떤 뭐 신보다는 개인의 어떤 것들이 더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적인 것이 이렇게 강화되는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죠. 그래서 그게 15세기죠. 이후로 이러한 르네상스적 정통이 뭐 해왔다? 어떤 individual achievement를 recognizing 인정해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사람 뭐 그러니까 우리 르네상스 시대 같은 뭐 옛날 뭐 르네상스 시기 이전에 뭐 중세 시대 때 예술가들의 이름 이런 것들 작가들의 이름 이런 거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르네상스 이후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미켈란젤로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개인들이 이 사람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것들이 나오죠. 인벤션이나 아이디어나 디스커버리가 have been credited to persons who were 처음으로 해낸 사람들 덕이라고 쭉 해왔고, 이러한 관점이 아티스트란 단어의 영역풀이 단어의 정의의 핵심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establish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establish 뭐를 a strong bond with their art 그들의 achievement 그들의 예술 작품과 그 다음에 어떤 물체와 하나로 합쳐지는 정도까지 establish 그러한 합쳐진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인지되어진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실제 합쳐질 정도까지 하나가 될 정도 사람과 어떤 그 작품이 하나가 될 정도까지 유대관계를 확립한다라고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 히스토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합쳐짐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건 피카소라고 불리고, 이러한 아티스트와 워크 사이의 유니온은 has determined 결정해왔다. 뭐를 결정해왔다? 어떤 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이죠. originality, authorship, authenticity와 같은 이런 것을 뭐 한다? 아, 이 사람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오리지널티, 독창성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글입니다. 오케이, 맞았나 틀렸나? 맞았네. 오케이. 그 외에 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 뭐 정답 단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뭐 여기서는 it is applied to 있네요. 저 it is applied to 할때이 it이 아티스트란 단어를 가리키 지칭 찾기가 중요합니다. 지칭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그 아티스트가 사용되는 어떤 다양성과는 상반되게 이 디스톤도 마찬가지죠. 디스톤도 이 아티스트란 단어의 의미는 서양적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다. 뭐 이거 지칭 찾기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이어지는 것은 여기 끝에 보면은 15세기 이후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15세기 이후로 이러한 전통이 개인의 성취와
관련이 있어 왔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개인의 성취가 누구 탓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개인의 탓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요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뭐 어떤 아트와 어떤 물체를 하나로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ombining, strong bond 이런 거 있죠. strong bond with their art to the point of combining into one identity가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등장한다? this oneness란 단어로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C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뭐 그런 지칭찾기라든지 얘가 뭐 대신 왔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정답 단서에도 뭐 지칭찾기를 잘 하면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10번 여기까지.